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제우스와 유니온, 클리오, CJ대한통운, 뉴로메카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유한양행, 카카오, 딥노이드, 서진시스템, 코난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여섯 번째 종목 제우스고요. 제우스. 이번 리스트에서도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셨나요? 제가 오늘... 좀 애매한데요? 아, 다음엔 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아니, 근데 글자로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이게 노력을 했는데 네. 아무튼 좀 상승 기운을 팍팍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쪽으로 나눌 수 있고 크게 사업은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3가지입니다. 일단 반도체 부분 에서는 이제 세정 장비 쪽으로 좀 굉장히 유명한데 HBM 쪽에서 이제 습식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습식 장비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TSV 해가지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좀 인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적으로도 증시가 조금 뭐 변동성이 생겨도 고가를 찍어주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HBM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계속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이제 일본 쪽이 증시가 굉장히 강한데 네. 디스플레이 쪽에 지진 난 지역이 사실 그쪽에서 생산이 좀 많이 내는 지역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일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8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LG전자의 투자 이슈로 좀 로봇주들이 움직인 것처럼 AI, CS를 보더라도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상승 기조가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해당 부분의 성장 여력도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가 유한양행이었죠. 질문이 또 때마침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유한양행 주가가 올라갈 전망이 있는 건가요? 많이 물려 있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이 지금 주셨어요. 수인디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지금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네. 일단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는 좀 긍정적인 실적 성장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좀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일단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하락폭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금 좀 우상향 기조로 잡아줬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막 딱 5일선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대 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상에서 추세도 우상향 추세에서 지금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좀 저점을 위로 올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네. 여전히 저는 이제는 좀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좀 하나고요. 일단 지금 하반기로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리포사 임상의 전체 생존 기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결과 발표가 일단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지금 알레르기 질환의 신약 부분들이 개발 본격화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유한양액 같은 경우가 좀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렉라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급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좀 유한화학에 대한 증설에 따른 실적 성장까지도 충분히 유한양행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네. 오히려 지금 저는 뭐 눌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좀 손실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올해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뭐 아직도 뭐 일봉상에서는 뭐 60일선이나 6개월 선을 지금 뭐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 다 보니까 오히려 눌림이 나와도 저는 6개월 선까지는 충분히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지금 비중이 높다면은 그대로 좀 비중을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 계속 좀 홀딩 관점으로 이어가셔서 저는 좀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히려 그냥 계속 좀 홀딩하면서 끌고 가보자. 네. 충분히 상승 여력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자, 그 수인디님이 계속 질문 하나 추가로 더 주셨는데 네. 혹시라도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6개월 선을 일단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일단 6개월 선이 한 6만 3천 원대가 됩니다. 6만 3천 원대를 만약에 좀 이탈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좀 1차적인 손절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한 5만 원대, 5만 한 9천 원? 때까지는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손절 라인은 잡으시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본부장의 설명 드렸으니까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는 유니온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최근에 급등들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급등이 나오면 반드시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종가에서 하시면 되니까 급등 나오면 일단 파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싸우지 않을까, 무역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단연 계속 히토류가 이슈가 되지 않을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삼화전자나 뭐 삼화전기 이런 쪽은 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뭐 세토피아나 성한 베트남 관련된 히토류 쪽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전통으로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움직이는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오르더라도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통 이제 이 히토류 쪽은 한 번씩 돕니다. 그래서 대장 쪽이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쪽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나면 나머지는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호발로 미리 담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히토류 쪽은 아시겠지만 올라갔을 때 따라가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열의 여덟은 좀 상승폭이 강하게 시초에 나왔다가 좀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없을 때 미리미리 좀 담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또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뭐 이제 새로운 뭐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막 뭔가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런 쪽과도 사실 히토류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뭐 유럽 쪽에서도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좀 횡보가 나타나고 있고 네. 거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계속적인 기술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르 관련 유니온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또 최진욱 본부장님이 카카오 가지고 오셨는데 카카오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고 궁금해하십니다. 네.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카카오 이제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장기 투자 종목으로 봐도 될까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저는 뭐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일단은 지금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좀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지금은 적합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연기근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봐서는 일단 연기근 같은 경우도 현 구간의 카카오를 좀 저평가 밸류로 인해서 오랜 좀 실적 성장, 영업이익 성장 부분으로 좀 보고 일단 지금 물량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해오는 부분들로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카카오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니까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올해는 좀 자원 재배치 효과 부분들과 투자 증분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좀 경강이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 부분들이 충분하게 빛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만큼 올해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광고 업황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매출 증가 역시 카카오 쪽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현재 또 카카오 헬스케어의 지금 혈당 관리 솔루션 앱인 파스타가 2월 1일 날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당뇨 위기 인기가 거의 40%를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당뇨 쪽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스타 같은 경우가 메가 앱으로까지도 충분하게 발전해 줄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카카오의 좀 탄탄한 외형 성장성까지도 충분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클리오를 들고 클리오. 왔습니다. 앞에서 네. 이제 앞전 시간에서 제가 또 플러팅을 좀 해놨는데 결국에는 H&B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이쪽에서 클리오가 아시겠지만 올리브영에서 뭐 거의 뭐 독보적인 지위를 네, 그렇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정도로 판매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정말 사람 많아요. 특히나 이제 할인 이벤트 때 가보시면은 정말 사람이 엄청나게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근데 국내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지금 수출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역대 최대 실적에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리브영 자체도 사실 해외로도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뭐 전반적인 트렌드는 저가
저가입니다. 저가에서 좀 상당히 매력적이고 다양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올리브영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제품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구달 쪽에서의 판매가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이제 분기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U 확장으로 통해서 추가적인 미국 쪽에서의 성장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된다라는 게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홈쇼핑, 뭐 면세 채널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들이 넘어지니까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 화장품 관련 종목 하나 더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좀 딥노이드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의료 인공지능 개발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신데 일단 이제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 딥러닝 부분들이 있어서도 일단 각종 질환 부분들이 있어서의 제품에 대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라인업까지도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 좀 키운 증권 중에서도 나왔던 리포트가 산업용 AI 쪽에 있어서 좀 수혜주를 충분히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같은 경우 딥노이드 쪽이 지금 의료 AI 쪽과 산업용 AI 쪽에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좀 도래를 했다라고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좀 탄력을 받고 위로 좀 올라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그만큼 좀 올해 AI 전문 기업들 같은 경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지금은 좀 진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산업 AI 쪽과 의료 AI 쪽에서의 진출을 한 딥노이드 같은 경우가 본격적인 성장성은 올해부터 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또 향후에 좀 딥팩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까지 수행이라든지 뭐 글로벌 보안 장비 업체 쪽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협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의료 AI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제품 라인업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AI 쪽까지도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두 마리의 좀 모멘텀까지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게 딥노이드이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으로 볼 때는 앞으로 좀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딥노이드의 좀 밸류도 확실하게 평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AI 쪽, 의료 AI 쪽도 역시 최근에 잠시 눌려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이 CJ 대한통운이죠. 네. CJ 대한통운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쭉 보시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고 있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15만 원 이상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소리 소문 없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조금의 신빙성을 갖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기관 쪽에서 특히나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막 안 좋은 이슈에 엮였었던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고를 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연기금이 많이 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 좀 덜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쿠팡에 이어서 2위 기록을 했죠. 엄청나게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났고 월간 사용자 수도 350만 명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도 사실 해외 직구를 조금 이용을 하는 편인데 가격이 월등히 싸요. 가격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한 10일 정도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이 기조가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테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배송비가 90일 동안 무료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990원짜리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 지금 우리가 가처분 소득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구에 대한 관심도들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진 시스템을 서진 좀 준비를 시스템.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15년대 좀 택승 기업을 좀 인수를 하면서 좀 그때부터 좀 반도체 쪽이랑 ESS 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지금 진출을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ESS 부분 쪽에 있어서의 지금 긍정적인 업황 회복들이 충분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서진 시스템 역시도 충분하게 외형 성장폭이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ESS 업체들 같은 경우도 2024년 사업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에 조금 더 뒷심을 끌어줄 수 있는 좀 모멘텀이 확실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ESS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를 계속해서 서진 시스템 쪽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 속도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5일선을 이탈 안 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전기차 부문 쪽에서도 고객사랑도 지금 테스트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조금씩 본격 양산까지도 지금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서진 시스템은 내려주는 악재 리스크 부분보다는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5일선을 좀 단기적으로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단기 상승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차원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아, 오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거래를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로봇 쪽이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선정을 했는데 오늘 뭐 LG전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네, 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뉴로메카도 그렇고 뭐 이제 감속기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 위치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 뭐 이제 그 교촌에서 이제 닭 튀기는 걸로 좀 상당히 유명한 회사가 되어버렸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큐렉소랑 MOU를 맺으면서 의료 쪽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회사가 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용접기 관련된 로봇이거든요. 사실 조선 쪽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됐을 게 용접에 대한 이런 그렇죠. 인구수 부족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2만 7천 명 정도가 상반기 기준으로 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1%씩만 전환이 돼도 뭐 한 1200대씩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로봇팔도 사실 이제 교촌이 한 13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100개 정도 도가 확대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로봇 쪽이 훨씬 더 캐파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선으로 최우선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이 회사를 좀 주목을 계속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오늘 뭐 8%까지 상승세가 더 나오고 있네요.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좋은 가격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앞서서 이제 AI 쪽 관련해서는 좀 후발주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후발주로 움직일 때는 그 상승폭 역시도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성 있게 좀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수급병인 부분들이 지금 GPT 스토어라는 모멘텀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상승 기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후발 상승이 이쪽으로 좀 수급이 돌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일단 뭐 금융투자 지금 매물도 계속해서 지금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도 네. 일단 단기 상승 여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만큼 텍스트라든지 뭐 동영상 음성 관련 AI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업계 내에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실적 성장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뭐 현재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GPT 스토어가 출시를 하면서 향후 AI 기업 쪽에 본격화가 되는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AI 산업의 경쟁력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좀 코난 테크놀로지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할 수 있는 코난 LLM까지도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LLM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까지도 지금 진출을 해줄 가능성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단기 테마도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단기 상승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두 분이 10개, 20개, 20가지 종목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실까요? 하창범 부장님. 네, 뉴로메카로 선정을 했습니다. 뉴로메카. 네, 목표가는 4만 5천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손절은 3만 2천 원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관련해서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최진호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네, 좀 탑픽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9천 원대를 좀 말씀해드렸는데 뭐 충분히 매물을 돌파해준다면 그 위에까지 보셔도 되시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앞전 기준봉 시가 라인인 3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와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딱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